평소 같은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완전 다른 뇌구조를 가진 것 같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바로 ISTJ인 저와 ENFP인 이소영씨인데요. MBTI 상도 4글자 중에서 단 한 글자도 우연하게도 겹치지 않는 천생연분 찰떡궁합이 아닌 상류의 인간들이 하나를 바라봐도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갤럭시 A5에서만 하나씩 들고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도 여행을 담아봤습니다. 과연 같은 거 보고 얼마나 다르게 느꼈을까요? 파스트 색상이잖아. 액정이 생각보다 꽤 크네. 진짜 예쁘다. 아주 슬림하고 매트한 질감, 한 손에 딱 잡히는 느낌. 옷에 있어도 위화감이 전혀 없어. 완전 내 스타일인데. 소변 커버 SK 메리 커버. 안녕. 이 고만이에요. 고만 신나 신나. 커버 커버 커버. 아직 탑승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해먹은 거 없겠지? 가볼까요? 신난다. 비행기 탔다. 나이스. 이 신난 기분은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싶은데 가만히 진정하고 있는 거. 선생님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짐 어디 갔어? 짐 가방 잘 챙기고. 저 비행기 탔어요. 하늘을 난다고요? 완전히 뛰었어? 아이 진짜 개소가. 아 왜 그걸 가져왔어? 가방에 그거 내 건데. 아니 나도 없었어. 어디 간 거야 우리 캐리어가? 이따가 그 말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또 저게 접수됐구만. 이따가 찾고 그 다음에 즐겨? 아 나 지금 즐기, 당장 즐기고 싶어. 그것도 즐겨. 재밌는 거야. 캐리어 하나 사. 저번에 왔던 데랑 똑같은 데서 했잖아. 또 역시 ISTJ 동선이 딱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주도다. 소리 질러. 깜짝이야. 소리 질러라며. 야 이렇게 신나게. 맞아? 어 좋은 거 맞아. 지금 벚꽃을 보러 왔는데 아직 벚꽃이 한 개도 안 폈어. 우와 벚꽃이다. 이게 뭐야? 이거 찍으러 비행기 타고 날아왔는데 지금 벚꽃을 보러 왔는데요. 아 벚꽃이 한 개도 안 핀 것 같아. 내 계획 속에 이건 없었는데. 아 여기가 되게 예쁜 데라고 그랬는데. 여기 벚꽃 폈어요. 아 이게 아니야. 가자 가자. 지금 내가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아, 난 만개한 줄 알았지. 남쪽으로 가면 피었을걸? 분명히 대화 시기가 16일이라고 그래. 빨리 차 타고 이동해서. 내 계획이 지금. 차 여기 진짜 예뻐. 지금 이것 때문에 제주도 안 돼. 아래 동네가 만개했나보다. 가자, 차 타고. 나에게 대안이 있으니까 괜찮아. 끝낸 기가 있어. 엉덩이 골로 가면 돼. 이름이 이상한데? 엉덩이 골? 여기가 엉덩이 골이 있는 데인데? 이름이 이상해.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엉덩이 골 맞아? 엉덩물 계곡 찾나보다. 엉덩물 계곡이? 우리도 그거 찾고 아, 그래? 있어요. 여기 예쁘다. 이게 벌써 유채꽃이 이렇게 피어있죠? 노란꽃. 이거 봐. 우와 저기 한구루 있다. 어 한구루 한구루 피었다. 야 이거 한구루 피었다. 그 인스타 네모판에는 딱 들어간다고. 야 이거 봐 엉덩이꼴 예쁘지? 우와. 내가 잘 찾았지? 잘 찾았다. 여기 찍은다고? 여기 완전 예쁘잖아. 여기? 제가 벚꽃 죽어서? 꽃도 좋아. 물 나오고 있어? 어 진짜 잘 나와. 와 진짜 이게 디테일이 화소가 좋은 것 같아. 디테일 진짜 잘 나온다. 화질이 진짜 좋아. 진짜 잘 나와. 어 너무 잘 나와. 와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사진을 내가 볼 때는 저쪽에 배경도 이제 같이 나오고 아니면 이쪽으로 찍으면 어디서 사진을 찍지? 구경하고 있어. 내가 사진 어디서 나올지 좀. 진짜 예쁘다. 나는 이렇게 예쁜 걸 보면 우리 대표님들이랑 같이 보고 싶다고요. 와 예쁘다. 예쁘다 신나다. 여기 포토스팟이다. 진짜 예쁘다. 와 이거 나 바람에 흔들리는 이걸 담고 싶었어. 여기가 포토스팟이야. 일로와. 어때요? 진짜 예쁘죠? 와 아 잠깐만 나 지금 이걸 지금 이 느낌을 담고 있어. 대박이다. 빨리 와봐. 아 여기서 이걸 좀 즐기라고. 자 일단 여기서 스토리에 올릴만한 거 약간 워킹으로 해갖고 동영상 찍어줄게. 부드럽게 찍어볼게. 아, 같이 가야지. 내가 출발하면 가는 거야.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야. 어, 출발. 좋아. 너
진짜 같았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흔들림 없이 잘 치웠어. 짐벌 올려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치웠어. 촬영 기수 깜짝 놀랐어. 근데 왜 하늘은 뭐 촬영 기수? 괜찮지? 엄청 예뻐. 내가 잘 찾았지? 오,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테이스트에 제일 많은 카페가 있죠. 어, 가서 한번 삼성페이를 한번 써봐야겠어. 와, 나 같은 사람들한테 진짜 최고. 그니까. 가만 있어봐. 지금 이렇게 찍으면 역광이니까. 그냥 순광인데 지금 배경이. 저기 나무가 좀 예쁜데. 계산하고 있어. 어? 와, 예쁘다.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담아. 어, 요렇게, 요렇게. 숙광으로 찍으면 되겠다. 이야. 장난. 자, 찍어볼게.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와, 진짜 부드럽다. 장난 아니야, 진짜. 이제 가서 좀 앉아서 좀 뭐 봐. 맛있어. 자리를 어디 앉지? 끝에 쪽으로 편안하게 앉아. 이쪽 자리에 앉으면 될 것 같아.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 진짜 잘 나왔지? 오, 진짜 잘 나왔다. 내가 더 잘 찍었어. 봐봐. 아니야. 근데 그 봐봐. 난 사람도 안 나오게 찍어. 잘 나왔다. 마음에 들지? 어.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갖고 이거 지울 수 있어. 연필 모양으로. 그 AI 지우고. 나 해볼래. 해봐봐, 해봐봐. 확대를 해서. 우와! 어, 어, 뭐야, 사람 없었어. 뭐야, 저. 우와! 야, 사람 없었어. 이 머리는 야. 없애야겠다. 대박이다. 오! 어! 뭐지? 야, 진짜 충격적. 엄청나다. 밝게도 올리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정해봐. 어머! 잘 찍었지? 예뻐. 잘 찍었지? 구도랑 모든 걸 잘 잡았지? 이거 가운데 인물로 안 봐? 그거는 애당초에 완벽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것저것 해봐. 리마스터. 응, 리마스터? 오. 아, 좀 이렇게 좀 색감이 더 노을진 그 느낌을 살려줘. 컬러가 막 살아나네. 이거 인물 사진 찍은 거. 그냥 이렇게 공개. 이렇게 하면 배경 흐림을. 지금 뭐야? 우와. 어, 컬러 포인트는 우와. 사람만 이거. 오, 예쁘다. 잘하네. 저기도 귤 모자가 팔아가지고 금메이랑 같이 쓰고 다녀야지. 잘 어울리네. 나랑 살아가는 방법이다. 서영이랑 다니면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 나 혼자 다니면 절대 안 써. 이 모자를 쓰면 마음이 사라져. 그냥 에이, 2판 4판이다 이런 얘기. 난 매일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 어, 괜찮은데. 와, 재밌었지? 쟤는 근데 이게 하지만 하나는 응. 좀 그렇다. 이게 느껴야 돼, 즐겨야 돼. 다음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 여기 휴양지 같다. 여기 예쁘다, 여기는. 너무 예쁘다. 가자. 이 숲을 좀 봐. 출발! 우와! 우와, 기분 좋아! Let's go! 예! 잘한다! 시선 파워를 보여줘! 야! 대신 잡혀! 그래, 널 뛰었잖아. 방수니까 괜찮아. 오늘 쓰러지겠네. 금명이가 이런 모자를 다 쓰다니. 사진을 몇 장을 찍은 거야? 우와, 어떤 게 꽃이 이게? 이거 꽃이 이게 꽃이. 어떤 게 오징어기? 이거. 우와, 선미랑 진짜 많이 찍었는데. 진짜 코로나 했어. 나 아침부터 죽을 때지 계속 썼는데. 아니 나 고속 충전기도 챙겨왔거든. 무척 한번 꺼져서 딱 충전하고 가려고 한번 챙겨왔는데 지금 꺼내지가 않아. 충전기 없어. 때가 너무 걸려. 충전 안 했어 충전. 한 번도 안 했어. 갈 때만 하고. 제주도에서 진짜 알차게 재밌게 놀았고. 원래 벚꽃을 보러 갔는데 벚꽃은 못 봤지만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괜찮았다. 귀엽죠? 이거는 조카한테 이모 제주도에서 뭐 사올까? 그랬더니 문어인형 이래가지고. 플랜 B가 없었으면 우왕좌왕 했을 테지만 그래도 이번에 만족스러운 제주도 여행이었다. 이거보다 큰 게 팔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팔아가지고 못했어요. 아니야, 난 금방 팔아야지. 다음에 또 만나요. 재미나 있더라. 도전. Da 6시 반 네 모습이 보이면 무슨 말부터 꺼낼까? 너에게 가는 길이 내 일상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볼까? 너랑 맛있는 거 먹을래? 예쁜 카페도 가고
좋다고 난 그냥 웃음만 나온다고 오늘은 말하고 싶은데 입은 안 떨어지고 맘만 떨려 SK Married Couple